고향 백석동 도로 땅꺼짐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백석동의 첫 땅꺼짐은 지난달 6일. 고양 백석동 일대 도로가 갑자기 갈라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진이 난 듯 도로가 쩍 갈라졌습니다. 8일 후 이번엔 1차 사고 발생 지점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고양 백석동 도로가 또 꺼졌습니다. 도로 치마는 150m 구간에서 최대 50cm가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장에는 차벽이 설치됐고 도로는 아직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복구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속하게 시민들 불편을 좀 덜어주려고 하면은 그 뭐 고양시라든지 동구청이라든지 이런 관계 당국에서 어떤 뭐 행정권이나 이런 걸 빨리 발동시켜가고 좀 그렇게 좀 처리가 돼야지. 원상 복구가 언제 될지 사전 공지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보고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뭐 공사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니까. 고양시는 현재 전문 기관에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한 상태라며 불편을 감수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때까지는 정확한 원인도 복구 방식도 불투명한 셈입니다. 도로 복구는 일단 이제 차수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돼서 보강을 이제 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강이 다 완료된 이후에 도로 복구를 할 것인지 그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보다 완벽하고 신중한 복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 진단 결과를 마냥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 그리고 소통 부재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